네, 이번 시간부터 총 3개 강의로요, 개체 선택 명령어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서피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폴리서피스 선택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첨부된 파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노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 첫 번째 강의로 커브 선택 명령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브 선택 명령은요, 그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은 일단 커브 선택하기, 그리고 짧은 커브 선택하기, 열린 커브 선택하기, 닫힌 커브 선택하기 명령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가로로 좀 쓰도록 할게요. 일단 커브 선택 명령은요, 앞에 다 셀이 붙습니다. 선택한다란 뜻이죠. 셀 CRV가 커브 선택이고요. 그리고 짧은 커브 선택, 어떤 길이보다 짧은 커브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셀 쇼트 CRV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린 커브를 선택할 거다 하면 셀 오픈 CRV. 그리고 닫힌 커브를 선택하겠다 하면 셀 클로즈 커브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들은 여기 선택 도구 안에, 여기 커브 선택 도구 안에 있는 명령들이고요. 이게 열린 커브 선택, 이게 닫힌 커브 선택입니다. 셀 클로즈드 커브 맞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여기 스탠다드 탭에 선택 탭 안쪽에 이쪽이 이제 선택 관련된 아이콘들인데 여기 안에 커브 선택 이쪽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셀 커브. 화면에 있는 모든 커브가 선택되고요. 이거는 특정 길이보다 짧은 커브가 선택되고요. 열린 커브, 닫힌 커브가 선택됩니다. 참고로 열린 커브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아이고,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커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작과 끝에가 만나지 않아서 뭐를 에어리어, 면적을 구할 수 없는, 면적을 계산할 수 없는 커브를 열린 커브라고 합니다. 닫힌 커브라고 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가지고 딱 막혀서 면적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치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커브를 닫힌 커브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 중에서요, 여기 왼쪽 부분에 커브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셀 CRV라고 하면 화면에 있는 커브들이 선택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델링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자잘자잘한 선들을 잡아서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짧은 커브를 선택해서 지워야겠죠. 셀, 쇼트, 커브. 제가 예를 들어서 22라고 입력하면 길이가 20 이하인 선들이 선택이 됩니다. 셀, 쇼트, 커브, 12라고 하면 이번엔 12 길이 이하의 선들이 선택이 됩니다. 보통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해서 삭제하시면 화면상에는 이제 12mm 이하의 커브들은 없는 게 되겠죠. 다시 생기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닫힌 커브를 선택하겠다. 셀 클로즈드 커브라고 하면 몇 개가 선택되겠습니까? 세 개가 선택됩니다. 여기 얼굴 부분 외곽선 하나, 그리고 눈에 있는 거 하나하나. 보통 이런 거는 제 모델링을 하다가 보통 저희한테 열린 커브는요, 이제 셀 오픈 커브를 알려드릴 건데, 열린 커브는, 그러니까 어디가 열린 커브가 생겼을까? 이럴 때 보통 셀 오픈 커브로 확인할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커브 선택 명령은 총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셀 커브, 그리고 셀 쇼트 커브, 특정 길이보다 짧은 거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셀 오픈 커브, 그리고 닫힌 커브를 선택하는 셀 클로즈드 커브, 총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긴 한데 이것들은 단축키는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 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빈도가 뭐줌 셀렉티드라든지 줌에 비해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축키로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서피스 선택 명령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